네, 여보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황국영 멘토입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, 수고하십니다. 자, 어떤 종목인가요? 예, GMBS 에코입니다. 매수가격 확보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? 6,570원, 6,570. 10% 갖고 있어요. 자, 6,59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. 네.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종목이에요. 맞습니다. 네. 이거를 사신 그 시점은 혹시 올해 사셨나요? 아니면 아마 올 봄, 올 그렇죠, 초, 올 초. 2월, 네. 아이고, 딱 그때네요. 막 이제 딱 튀고 나서 빠지기 시작할 때네요. 맞습니다. 매수하자마자 밀려가지고. 아이고, 이거 어떻게 또 힘들게. 예. 자, 그러면 네. 이 회사를 처음에 샀을 때는 이제 그 당시에는 주가가 잘 올라갔거든요. 그리고 예. 한 번의 상승과 함께 밀렸다가 다시 이제 올해 초에 반등이 살짝 나왔었어요. 근데 그리고 네. 나서 좀 계속 빠지기 시작한 거죠. 네.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혹시 이제 가장 문제가 뭘것 같으세요? 이잘 회사는? 모르겠습니다. 잘 모르시겠어요? 일단 우리 이제 모든 사람이 관심이 없다는 거. 맞아요. 이게 지금 수급이 네. 너무 없어요. 예. 수급에 관심이 없다는 거 지금. 네. 사실 가장 중요한 건그 문제죠. 어쨌든 네.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매수가 붙어야 되는데 매수가 지금 안 붙는다는 거죠. 네.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반도체하고 태양광 설비라든지 뭐 네. 이 대기 오염 방지 시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가 반도체 쪽과 태양광 쪽 지금 다 네. 안 좋아요. 전체적으로. 그죠? 네. 태양광 업황도 지금 뭐 이번 정권에 또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더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좀안 좋았죠. 네. 우리가 반도체 관련주들, 반도체 올라갔는데? 뭐라고 생각해도, 솔직히, 뭐, HBM 관련주, AI 관련주들 빼고는 다안 올라갔거든요.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관심이 없다라는 거, 거래가 없다라는 거고요. 이거는 지금 당장은 올라가기 좀 어려워 보여요. 그래서 지금 예전에 이 상장되고 나서 최저점 가격이 대략적으로 2,600원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. 예, 저도 그리 봤습니다. 네, 그죠. 이게 얼마 안 남았는데, 여기서 만약에 2,600원까지 왔으면, 이 반등이 나올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 가격이 깨지면, 그럼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는 거거든요. 또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. 맞아요. 네,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힘들고, 거기다가, 여기서 이제 그냥 계속 보유를 하고 가기에도 뭔가 좀 너무 힘들 수는 있어가지고.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면 여기에서 이제 매수 가격이 7,000원 정도 가격인 거잖아요. 사실은. 그죠? 뭐, 그 정도 가격이면 지금 여기서 팔수 있는 그 시점은 아니에요. 이미 다 지났어. 지나서 여기서는 지금 이거는 보유를 하긴 하셔야 돼요. 나중에 지금 떨어졌지만 나중에 반등이 분명히 또 와요. 사이클상 이제 상승이 오면 올라갈 때그 시점을 보고 나서 매도를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빠져도 조금만 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나중에요. 4,000원을 회복하게 되면은 그때가 아마 위로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오는 시점일 것 같은데 4,000원 회복이 되면 그때 거래가 또 들어올 거예요. 그러니까 4,000원 회복이 되면 상담은 사실 그때 받으셔야 돼요. 예, 지금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해도 4,000원을 회복하고 나서 상황 봐서 추가 매수해도 그때 단가도 뭐 어쨌든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때 하셔도 괜찮긴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일단 4,000원 회복하는 걸 먼저 지켜보고 그다음에 결정을 하시죠. 추가 매수는 당분간 네, 보류하고 보유하셔야 4,000원 돼요. 이거 때에 떨어질 때할수 있는 종목도 있고 떨어졌을 때가 아니라 올라올 때 해야 되는 종목이 있어요. 근데 이 종목은 올라오는 걸 보고 나서 이제 하셔야 되는 종목이라 그래서 지금 하지 말라는 거고요. 4,000원 오면 그때 꼭 연락 주세요. 그럴까요? 네. 알겠습니다.